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자, 이게 왜 하냐면 두개 찍어줬거든? 두개다 봤어. 하나 보고 말았지. 이거 예상등급 소수점으로 쓰라고 한거 기억나? 그렇게 했어. 이게 3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1등급 안에 인서울부터 뭐라고? 서울대까지 다 있으니까 0.2등급, 0.3등급, 2.2등급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의미 없잖아. 맞아? 자, 국어 나왔을 때 3점, 2점 비율에서 쉬운 걸 많이 틀리고 어려운 건척 틀려야 한다는 건데, 그 쉬운 게 뭐냐면 화작문 연습하면 되는 거고, 문학하고 이거하고 2개? 그럼 5개면 골고루 틀렸는데, 이게 글쎄 어휘나 이런 걸로 쳐서 아마 92점, 93점, 93점 정도 목표치로 해야 되지 않을까. 1등급 받듯이 넘어가는 걸로. 근데 이거 차이를 극복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 이게 90, 88점에서, 그지? 92점에서 82점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그지? 맞지? 4점을 더 케어하면 이걸 다 클리어하고, 그지? 하면 되는데 틀리는 게이 부분이네. 어쨌든. 벌써 3회 차에 이렇게 단순한 게 하나 빼고, 확통 부분을 파야겠, 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네. 다른 거 하면서. 자, 영어도 듣기 뭐 줄었네. 그럼 나머지 하면 뭐 어느 정도 듣기 하는 거이 발음 문제라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 들려서 듣기 있는 문제를 읽어봐서 몇 개를 읽고 애들한테 발음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기라. 그러면 그런 단어들 부분에 무슨 발음을 어떻게 들어. 그래도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듣기 하나씩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한 30분인데. 찜찜하지 않게, 한두 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죠? 탐구는 이제 문제가 없고, 요것만 채워나가면 되고. 저 확통, 그치? 근데 확통만 문제가 아니라, 4점짜리, 이, 어려운 거 푸는 거 있잖아. 아, 요, 시험에서 요게 좀 부각됐을 뿐이지. 4점짜리, 내, 이렇게 92점을 탄탄하게 맞느냐의 문제지. 예? 이 위에, 이 확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4점짜리를, 탄탄하게 해서 4점짜리 두개 빼놓고는 나머지를 어떻게 케어하느냐, 클리어하느냐 이런 문제. 근데 그게 틀리는 게 아직도 그러니까 92점 넘어갈 때는 안 되고 지금 한 88점에서 86점에서 92점 사이라는 거지. 이걸 돌파하면 이제 나머지 이거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쉽지 않을지 모른다고. 운 좋아야지. 그런데요, 뭐? 그 틀린 게 아, 21번을 그 하나 틀린 거고 21번, 30번. 30번은 맞았어요. 그럼 30점을 맞았는데 이 점수면 나머지 중간에 케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기 있다는 얘기라고. 여기에 결함된 걸 채워 나가는데, 이 그룹 결함된 거, 이 밑에 있는 거 이거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푸는 거,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애매하게 맞았다 틀렸다는 걸 얼마나 정리하느냐 문제잖아. 그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 뭐 골고루 틀리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 대응을 구체적으로 이제 써야지. 이제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용없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는 뭐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니까 이완인 선지랑 3번 헷갈렸는데 둘 중에 그 3번이 정답이고 이거를 연속적인 운동이랑 정지 현상들의 연속을 그 전체랑 부분이랑 이렇게 바꿔서 이걸 보는 거죠. 한꺼번에 보는 거고, 이건 정지되는 미분, 이건 미분 개번임이고, 이건 한꺼번에 보는 거고. 네, 그거를 그 단어를 전체랑 부분이랑 바꿔서 생각해봤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논술할 때 맨날 쓰잖아. A와 B. A가 모여서 B. B 안에 A, B, C. 알았어. 그러니까 논술하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된다고. 국어 5점 정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성미인고, 표현기법, 시어의미, 과장. 천만리. 천만리도 과장이지. 우리나라 삼천리도 과장인데. 심리적 거리감보다는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뒤라서 차지하고, 심리적 거리감, 천만리가 공간이라고? 와. 이거 뒤라서 차지할 거는 뭐요? 그 구절 차지할 거란 무슨 뜻이냐고? 찾아갈 곳.
그럼 누가서 찾아가는 거야? 천만리길을 찾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공간으로 보면 똑같이 천리길이니까 오고 안 오고 그래?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삼천리 무궁화강산이요. 삼천리. 그럼 공간적 개념은 우리나라가 천리 하면 천리? 이게 삼천리도 공간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천리? 이제 수치로 하면 천, 백, 이게 많다는 의미요. 차갑다, 만촉각이고, 그지? 차갑고 차갑구나. 아, 공감적 없다. 공감각. 앙금? 예, 그게 공감각이 헷갈려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념이 부족하면 어떤 개념이란 얘기야? 아, 공감각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감각을 한 개인데 이렇게도 보고 이 원래는 이 감각인데 이 감각으로 오는 거. 예. 종소리인데 동그라미로 보는 거. 청각인데 시각으로 보는 거. 청각인데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예. 근데 그거랑 관념의 구체화랑 관념이란 건 생각이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적인 사물로 생각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뒤통수를 때린다 이렇게 무형의 유형 이렇게 되고 관념의 구체화란 단어가 원래 없어. 이 구체화란 관념은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뜻이야. 그거랑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걸 헷갈려. 서정이랑 청각의 시각화. 이거 뭐요? 그 문법 문제. 이거 이차체 나오잖아. 그 이응이랑 아 이체자를 그 잘못 봐가지고. 아 이거랑 이거 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어. 이건 내신에서 확인하고 거의 가역자 서로 기호 같은 기호 공유. 소리가 아니라 획을 추가해가지고 그치? 획이라는 건 가획 획을 공유하는 거잖아. 아 이것도 소리로 이거 못 봄 오우 대박 희한하게 틀린다. 이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복수전미사 사람들 전미사들 이거는 어미 오가다 오가 다에다가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용격 어미잖아요. 어쨌든 니은. 그 조사랑 어미 좀 헷갈려. 네? 조사는 명대수에 붙는 거고 명대수 형동이 서술어는 서술격 조사 2도밖에 없고 네. 어미는 서술어에만 붙잖아. 네. 아 이제 됐어? 네. 그게 되게 짜잘한 거야. 이게 이제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필요한 것들, 지금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 수학, 구함, 목구함.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걸 많이 까먹은 거야. 확통을 못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네. 네가 이게 암기해갖고 이해하면 잘 쓰긴 하는데, 응용력이나 창의력?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야, 전체 상황에서. 상황 판단이나 상황에 대한 리더력, 뭐, 유지하는 힘은 강한데, 변수를 맞추고, 막,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문제 푼 거 보면. 그래서 확통이 힘들어진 거예요. 왜? 이 가짓수를 이걸 딱딱딱딱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를 빼먹고, 한 가지를 빼먹는단 말이지. 오케이. 이거는 격자점 3개 똑같이. 그래서 내가 두 번째에 써놨지만 니 따로 이렇게 쓰는 암기할 노트처럼 이렇게 한 문제 깨끗하게 문제하고 뒤에 해설하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써보고 이 특징만 간단하게 이거랑 이거 생각할 거 정리 딱딱딱 해가지고 자주 휴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생각 안 날 만한 그 생각들 구조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보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이해돼? 예. 검은색으로 쓰고 포인트만 되는 데만 딱 체크해놓고 정리를 해야 된다. 확통도 그렇고 격자점 문제도 그렇고 확률 1도도 격자점. 이게 크다 이건가요? 포함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예. 아 저기 오른쪽이 크다고?
포함되니까 오른쪽이 크다 작다. 요거까지 그렸어?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어? 네? 아, 네. 아니요, 그게 못 그려요. 저게 3번을 모르면. VX하고 이거 뭐냐? X, 직선 방정식. VY, 이거 X에 대한 방정식하고 Y에 대한 방정식? 네, 둘 다 직선 방정식인데, 어. 그거를 해가지고 그게 겹쳐진다는 의미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이해를 파악을 못했어요. 요거 y가 같다는 거고 이거는 크가 그럼 그 위에 거잖아. 최대값 이게 요 큰 거 안에 이게 들어가니까 요 극점 찾는 거 아니요? 아 이거는 같다고 돼 있고 요거는 이쪽이 크다고 돼 있잖아. 그 의미는 뭐냐고? 그러니까 y하고 이 식하고 했을 때 네. 어떤 게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같은 점이니까 여기고 요 경계점이고 그치? 예. 그건 경계점이고 이거는 y값이 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이 최소점을 찾는 뭐 최소점이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합치면 최소점은 아니고 그 요거 겹쳤을 때 차이? 예. 이게 교점이라는 의미라고? 3번이? 교점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이 그 높이가 같다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거랑 이거에 대한 편차의 높이가 같다고. 아, 예. 그거 교점이라고. 예. 근데 그거 위에 i y 값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요게. 교점에. 예. 이것도. 이게 몇 번이죠? 29번? 아, 29번, 30번. 이거는. 그렇게 확률이 많냐, 그냥? 네, 유난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막판에 시험 보는 것들이라? 국어 체크하고 영어 체크하고 유사성은 뭐야? 비슷하게 체크해? 국어하고 영어? 그런 거. 안 돼? 많이 서로 도움 받잖아. 네. 근데 영어가 약간 그 영어 단어 때문에 더 꼼꼼하게 안 된다는 거잖아. 네. 근데 그 중요한 문장이라도 꼼꼼하게 봐야 돼. 그게 안 되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되는 것 같아. 그 돌리네. 네. 뿅뿅 오름. 분담률이 항공이 논다. 말이 안 되는데? 해설이 그렇게 돼. 와, 그냥? 도로, 기차, 해운, 항공,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여객이 아니라 화물 운송이 도로, 해운, 기차, 항공이었나? 그럴걸요. 아. 다 써놔야지, 뭐. 울릉도 해당 지역. 이걸 이해 못했다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A하고 B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 값이라면 울릉도가 크잖아. 네. 그 A 마이너스 B를 했을 때 이게 양수면 A가 큰 건데 A가 큰 거잖아 B. 네. 수학하고 똑같을 때 이걸 이해 못해? 그냥 빨리 풀어서 그런 거. 아 그럼 지금 문제가 뭐라고? 이 영어 독해 꾸준하게 하는 거하고 그지 수학 확통하는 거랑 국어를 풀었을 때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접어나가는 걸 자꾸 여러 개 찾아야 되는 거랑 그럼 국어 문제 더 풀어야 되는 거고 확통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영어 문법 영어 독해 연습해야 된다는 거하고 듣기랑 아 그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그 한국지리 조금 더 문제 풀어가지고 정리하는 거랑? 일단은,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국어 외에는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안정됐잖아. 네. 조금 모자란 거지, 조금. 조금. 이거는 조금이 두 번일 뿐이고. 아니야? 근데
국어 오답 정리를 얼마나 했냐는 거지, 본인이. 개수로 미세하게 조금 붙였을 때, 실제로는 저기를 많이 했지. 거의 수학한 거지. 그래서 수학이 차가 올라서 때로는 쉽게 나왔을 때 이제 피크치까지 맞는 거지. 피크치 맞으면 96점, 그지? 그지? 그랬을 때 나머지를 클리어하면 모르는 것이지. 근데 이 96점이 나올지, 이게 88점이 나올지, 뭐, 한 80점이, 83점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기준은 이걸로 되겠지. 수학으로, 기준으로. 아니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됐으니까, 그지? 수학은 확률이나 나머지 기타 마무리의 문제인데, 한국지리는 하면 되고, 그지? 영어도 그냥 제끼고, 됐을 때, 그러면 수학을 해서 끝까지 해서 나머지 약한 부분 채운과하고 그 다음에 국어를 많이 문제 풀어가지고 일정 부분 점수가 나온과하고 이 두 개가 주 아뇨? 예, 그쵸. 그러면 이 수학을 공부하는 만큼 국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뇨 이제는? 네. 아, 그러면 공부할 때 수학은 예를 들어서 40%, 국어가 40%, 그러면 영어 10%, 나머지 한국지리하고 기타 10% 이렇게 되는 거 아뇨? 아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수학 40%하고 국어 40% 했을 때 영어에다가 1.5를 주던 한국지리를 1.5점 주던 그지? 그러면 이게 3.3 되겠네? 3.5? 3.5? 뭐 그런 비율로 하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2회차에 보면 이게 급격하게 안정됐거든 국어 빼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생각엔 그렇거든 수학이 이렇게 꼭지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나머지가 이렇게 모처럼 급격하게 이렇게 쌓이는데 수학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나머지 삐끔 쏟아봐야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모기장으로 치면 수학이 꼭지점을 치면 이게 딱 전체를 유지를 한다는 거지 대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고하셨습니다.